네, 이번 회차는 일부 10장 무역 규범 중에서 3절의 관세법 대목자 4번 세개 확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까지 과세요건 4대 과세요건 네,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대목자 4번에서 볼 내용은요. 세개 확정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납세 의무의 요건들 이렇게 충족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긴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규정대로 어떤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형태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확정된 세액을 확정해서 이제 납부를 하거나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절차를 이제 세액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확정은 크게 이제 확정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고 납부 방식하고 부과 고지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고 납부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신고 납부라고 하는 건말 그대로 납세 의무자가 이 관세액이 얼마다라는 걸 근거를 이제 기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까지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과고지라는 건 세관에서 이제 정보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자, 이 물건은 얼마짜리고 관세율은 얼마고 이제 납부할 세액은 얼마다 이렇게 정해서 부과하는 것, 알려주는 것 이걸 부과고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엔 부과고지 방식이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부가고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그걸 세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납부고지서를 날려줘야 되는데 거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수입할 때 이제 그 수입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고납부 방식이 훨씬 더 좋은 방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2번 목차부터 보시면 신고납부 방식이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이 물품의 가격이 얼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과세표준 결정 방법, 1방법부터 6방법 있었죠. 선택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세율도 결정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세액이 얼마다 결정해서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수입신고를 할때 세관자에게 수입신고를 하면서 납세신고에 가격 신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납세 신고 세금을 얼마를 납부한다. 그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수입 신고를 할때 납세 신고서를 같이 작성해야 돼요. 자, 양가로 이번에 보시면요.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 세액이 정확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세관에서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를 하고 수입신고를 수리를 해준다고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가고지 방식과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요. 이걸 심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그리고 그 수입신고 건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100% 다 심사를 하고 수입신고를 수리를 해준다라는 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관세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내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우리가 뭐 소득세 같은 거 신고를 할때 내가 얼마를 벌었고 납부해야 될 세금이 얼마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보통 이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무사나 이렇게 도움을 받죠. 관세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관세사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신고를 먼저 하면 일단 신고를 수리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수입신고를 수리한다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좀 받아두었다. 신고를 잘 받았다라는 정도의 확인이에요. 이 수입 신고한 내용이 정확하다, 이상이 없다라는 걸 확인했다는 내용은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두는 거예요. 받아놨다가 수입 신고 건수를 이렇게 쭉 쌓아놉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이제 서류를 보관하는 기간들이 있죠. 보통 이제 5년 이내에 어떤 이제 사안에 대해서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수입자에 대해서 한꺼번에 심사하겠다고 한꺼번에 이렇게 심사를 해서 문제점들을 찾아내면 거기에 대해서 추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세금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납세 의무자가 신고를 하고 이제 심사는 나중에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거 뉴스에서 보면은 이제 뭐 세무조사 같은 걸 나온다라고 이제 얘기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사후에 심사하는 걸 얘기합니다. 관세조사라고 하는데요. 세관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어떤 회사에 대해서 또는 어떤 이제 뭐 기획심사라고 하는데 어떤 특정한 물품에 대해서 위반한 그 납세 의무자들이 많다.
그러면 그 물건 중심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쭉 심사를 합니다. 그 수입 신고를 한 다음에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그래서 사후 심사가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다음의 물품을 수입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사전 심사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박스 안의 내용들 읽어보시면 아, 이런 물품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가로 3번 보시면 세액의 납부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납세의무자가 납세 신고를 이제 수리를 해주면 세관에서 수리를 해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세액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게 원칙적인 그 세액의 납부 기간인데요. 실제 실무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네, 수리 전에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 같이 하고요. 그 계산한 세액을 한꺼번에 그냥 같이 납부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납부 기한은 15일 이내지만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끄집어내서 실제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이제 세액이 납부가 돼야 돼요.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뭐 담보를 제공하든 뭐 그 세액을 납부하든 납부를 해야만 물품을 이제 보세구역으로부터 가지고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입 신고할 때 그냥 한꺼번에 내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이제 그 법상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이 예외를 수리 전에 납부하는 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납부 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때까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체납된 관세가 있겠죠. 그래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전에는 가산세하고 가산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가산세하고 가산금으로 나눠서 체납된 관세에 대해서 가산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가산금이라는 표현이 없어지고요. 가산세로 한꺼번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산금이라는 표현은 없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보시면 세액의 정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 납부를 하는데 신고 납부를 할 때 모든 내용들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겠지만 실수를 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납부할 세액을 나중에 이제 고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실수를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단은 정정신고, 보정신고, 수정신고 이렇게 세 개를 묶어주시고요. 암기를 만약에 해야 된다고 하시면 저는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정보 수정 이렇게 갖고 암기를 했고요. 순서대로 정정 보정 수정 이걸 통틀어서 정정이라고 합니다. 세액 정정이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자, 정정 신고는 납세 신고를 했어요.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세액이 과부족해 계산을 잘못해 갖고 과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만 내면 되는데 20만 원으로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과하게 내는 거죠. 그 다음에 부족한 경우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5만 원만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게 된 거예요. 자, 이거는 언제까지 정정을 할 수 있냐면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예, 그 원칙적인 납부기한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라 그랬죠. 예,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원래 납부기한까지 다시 계산해가고 그날까지 정정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보정하고 수정은요. 6개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고 납부한 날부터 납부를 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이걸 보정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보정기간에는 보정신청을 해가지고 부족한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부족한 세액에 대해서 더 납부를 하는데 납부기한은 보정신청을 하고 나서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러니까 이제 서류상으로 보정신청만 하면 안 되고요. 그 부족한 세액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보정신고를 하고 다음 날까지 납부해야 됩니다. 자, 6개월이 지나가고 나면요. 수정신고라는 걸 합니다. 예, 동일한 얘긴데 6개월 지나고 나면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역시 또 그 부족한 세액을 더 납부를 해야 되고요. 요 차이는 이제 가산세를 더 내느냐 아니냐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경정 청구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요. 조금 있다가 바로 뒤에서 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경정은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하는 겁니다. 앞에까지 정정 보정 수정은 신고한 사람 신고 납부의 경우 신고인이 하는 거고요. 이거는 세관장이 하는 거예요. 세관에서 경정을 할 수가 있는데 세관에서 이렇게 신고를 받아놓고 나중에 심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과정에서 이거는 세액을 많이 납부했네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이걸 이제 과오납
환급이라고 합니다. 과납, 너무 이제 많이 낸 거, 오납은 잘못 낸 거, 안 내도 될 세금을 내는 걸 이제 오납이라고 하고요. 내야 될 세금보다 많이 내는 걸 과납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과오납 환급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돌려받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만약에 신고 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경정을 또 해요. 그래서 경정을 해갖고 추가로 징수를 합니다.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는데 이때 가산세하고 같이 받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부족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정정, 보정, 수정 중에 하나를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세관에서 먼저 발견을 하게 되면 경정을 이제 세관에서 해서 추가 징수를 하고 납부 고지서가 또 따로 날라오게 돼요. 이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많이 냈다 하는 걸 나중에 발견했어요. 나중에 발견했는데 세관에서는 아직 몰라요. 근데 많이 낸 걸 돌려받는 건 내가 그냥 서류 꾸며가지고 정정, 보정, 수정처럼 이렇게 내면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세관에다가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라는 걸 이제 서류를 통해서 증빙을 해야 되고요. 이걸 이제 그 검토를 한 다음에 많이 낸 세금을 다시 돌려줍니다. 요거는 이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과다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많이 낸 것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예요. 부족한 세액이 있으면 이렇게 정정, 보정, 수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맨 밑에 보시면 이제 가산세가 있는데요. 정정의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일 전에,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가산세에 관련된 내용은 없고요. 보정 수정의 경우에는, 보정 신청의 경우에는 이제 가산세가 별도로 없는데, 보정 이자라는 건 있어요. 원래 내야 될 날짜로부터 예를 들어 한 달 지난 후에 부족세액을 냈다 그러면 원래 냈어야 되는 걸 나중에 낸 거죠. 그동안의 이자 정도, 이자 개념은 있습니다만 가산세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수정신고부터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가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청구는 많이 낸 세액을 돌려받는 거니까 가산세 개념이 없어요. 물론 이제 경정을 해가지고 부족, 이제 많이 낸 세액을 다시 돌려줄 때는 보정이자와 같이 먼저 안 받아도 될, 안 받아야 될 돈을 먼저 받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준 거니까 그동안에 그 세관에서 가지고 있었던 기간 동안의 이자를 계산해서 더 주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경정청구는 많이 낸 걸 돌려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 입장에서는 가산세는 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세관장의 세액 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 보시면 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과부족, 많이 냈거나 부족한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다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정한다. 세관에서 경정을 한다. 밑에 용어 설명 한번 보시고요. 자, 경정을 한 경우인데 부족세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냈다. 그럼 부족세액을 받을 때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과 징수합니다. 자, 이제 양괄호 5번 보시면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미납되었거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예요. 신고 납부를 할 때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납되거나 부족한 세액이 발생했거나 내야 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 미납이 발생하죠. 자, 이런 경우에 가산세를 받는데 박스 안에 나와 있는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모두 다 합해서 받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부족세액에 100분의 10, 10%는 일단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내야 되는데 5만 원밖에 안 내고 그걸 나중에 발견했다. 그럼 5만 원의 10%, 5천 원을 일단 냅니다. 근데 부당한 방법, 이거는 실수예요. 실수해서 잘못 낸 거고 이건 일부러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를 했다 그러면 40%를 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 지연 가산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전에 가산금이라고 표현했던 건데 이걸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해서 이제 가산세 이름으로 다 통합을 했습니다. 자, 일단 더 내야 될 세액이 있죠. 미납부 세액이나 부족 세액에다가요. 기간을 계산합니다. 법정 납부 기한을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그 기간을 계산한 다음에 여기 이자율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걸 그 관세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그게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게 10만 분의 25. 이걸 일자별로 하루당 이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로 내고요. 자, 그다음에 법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 중 납세 고지서, 부과 고지에서 납세 고지를 받았는데 내지 않았다라고 하면 3%를 또 가산세로 추가로 내게 됩니다. 자, 밑에 각주 보시면 뭐 기간은 5년
초과되는 경우 맥스는 5년이고 관세가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계산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기타 가산세예요. 이거는 이제 별도의 가산세들이 따로 이렇게 관세법에 여기저기에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모은 겁니다. 무신고 가산세. 예,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신고를 안 한 거예요. 신고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신고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세부적이니까 이건 그냥 좀 넘어가고요. 이 중에서 이 정도만 한번 살펴보세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40%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외국 갔다 들여오면서 뭐 면세범위 있죠. 600달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들어오다가 뭐 시체말로 걸렸다 그러죠. 걸린 경우에 그 경우에 납부해야 될 세금의 40%를 더 추가해서 냅니다. 반복적인 경우에 이 사람은 이제 전에 계속 그랬던 사람이에요. 두 번 이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걸리면 60% 이렇게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뭐 이 정도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98회 75번 문제인데요. 신고 납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관세의 채권 채무 관계가 확정이 된다. 예, 추상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이런 요건이 충족하면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어떤 행위에 의해서 확정하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관세액의 확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수입 신고가 수리된 후에 세관장에게 납부해야 할 관세를 신고해야 한다.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면서 지금 내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얼마고 근거되는 자료가 이거다 이렇게 납세 신고를 해야지 나중에 관세를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3번 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납세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수리일로부터 15일 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게 원칙적인 납부 기한이라고 그랬고요. 4번에 보시면 납부 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한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게 옛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산금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다 가산세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산세라고 부르지만 이전 관세법 규정에는 가산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 관세법 규정으로 보면 4번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번 목차 부과고지 방식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양가로 1번 보시면 세관장이 결정해가지고 얼마 내라라고 이렇게 확정시켜주는 방식이다. 예, 납세 고지를 받은 자, 납세 고지서를 줍니다. 우리 공과금 내는 것처럼 세관에서 납세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역시 이것도 15일이에요. 근데 납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신고 납부 방식에서는 수리일로부터 15일이 내였고요. 이때는 이제 부과고지 방식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자, 이제 대목차 5번 보세구역 보겠습니다. 보세구역의 1번 개요에서 양괄호 1번에 보시면 보세구역이란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외국물품. 우리가 앞에서 외국물품, 내국물품에 대한 구분을 했었죠. 외국물품을 장치한다, 보관한다, 어디에다가 놔둔다라는 의미예요. 검사, 전시, 제조, 가공,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설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보호자가 지킬 보자를 쓰고요. 보류하다 라고 쓸 때 그 보자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세는 세금할 때 세자고요. 세금이 보류된 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려고 해요. 수입하려고 하면 수입신고를 해야 되죠. 수입신고를 하려면 물품을 어디다 일단 놔둬야 됩니다. 어디다 일단 놔뒀다가 물품을 놔둔 상태에서 계산도 하고 자료도 찾고 해갖고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고가 수리가 되어야만 물품을 이제 수입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무언가 물품을 어디에다가 보관해둘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선이라고 하는데요.
관세법에 나오는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이론으로 관세선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안에 있지만 관세법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아닌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세금을 보류한 상태에서 관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일단 놔뒀다가 여기서 수입신고가 완료가 되면 이제 우리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다거나 보세구역에 놔뒀다가 외국으로 반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 수입하지 않고 제3국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제 보세구역에 놔뒀다가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로 활용하기 위해서 확보한 공간, 물리적인 공간 이걸 보세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뭐 항구나 공항 같은 곳들은 기본적으로 다 보세구역으로 설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창고 같은 곳, 보세창고라고 하는 장소들 그런 곳들을 보세구역으로 또 지정을 합니다. 그 보세 옷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온 용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뭘 근거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보세 구역의 종류 해가지고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텍스트로 조금 살펴보긴 할 건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세요. 보세 구역은 크게 나누면요, 지정 보세 구역, 특허 보세 구역, 그리고 종합 보세 구역 이렇게 나눕니다. 지정 보세 구역은요, 세관에서 정해둔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 보세 구역 이다라는 용어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정 장치장과 세관 검사장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특허 보세 구역이라는 장소가 있는데요. 특허라는 게 우리가 페이턴트 얘기할 때 뭐 특허권 할 때 그 특허하고 관련은 없고요. 특별히 허가를 받은 보세 구역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민간 보세 구역을 운영하는 업자들이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보세구역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를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창고로 활용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보세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과 같은 특별한 용도로 이걸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나 지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요건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허가를 받는다라는 뜻에서 특허보세구역이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이제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이라는 건요, 특허보세구역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하는 지역으로 또 이렇게 지정을 받으면 그 구역을 종합보세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보세구역은 크게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정보세구역은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 그리고 특허보세구역은 다섯 개가 있는데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보세구역 이렇게 나눈다. 자, 양괄호 3번 보시면 물품의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의 보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외국 물품, 그리고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 여기까지 끝내야 되겠네요. 내국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 물품이다, 이거 내국 물품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일단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국 물품 중에서 내국 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 물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국 운송의 신고, 내국 운송이 뭐냐면요, 외국 무역선 또는 외국 무역기, 비행기는 이제 외국 무역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안을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을 다니는 배, 이걸 외국 무역선이라고 하고요. 국내를 다니는 게 아니라 외국과 우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를 외국 무역기라고 부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 무역선이나 외국 무역기에는 외국 물품만 실어야 돼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나 외국 물품만 실어야 되고 내국 물품을 실을 수는 없어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한꺼번에 실으면 이게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런데 내국 운송의 신고라고 하는 신고를 따 따로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막 실을 수는 없고 내국 물품을 외국 무역선에다 싣고 싶다라고 하면 내국 운송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 중에서 내국 운송 신고를 하려고 하면 그런 물품들은 보세구역에다가 장치를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다음의 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도 장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입니다.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우리나라 공장에서 제조를 완료했어요. 내국 물품이죠. 그런데 수출 신고를 했어요. 수출 신고를 하고 수출 신고가 수리가 되면 이 물품은 이제 그 제조장에 있는데 뭐 매도인의 창고에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데 그 순간에 법적인 지위는 외국 물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바로 외국 물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수출 신고가 수리되면 외국 물품이 됐으니까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되겠네.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이 양이 굉장히 많죠. 특히 이제 수출을 진행하는 국가인데 수출하는 물품을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면 시간이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수출을 하려고 하는 물품, 내국 물품이었는데 수출 신고가 수리돼가지고 외국 물품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면 그건 보세구역에 장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세구역하고 똑같이 우리가 보세운송이라고 하는 개념을 앞에서 잠깐 봤었는데요.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해서 부산항으로 들어온 물품을 부산항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본사가 서울에 있다 그러면 서울로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원칙인데 부산항에 있는 물품을 서울이나 근교에 있는 보세창고로 갖고 와서 여기서 수입신고를 하고 싶다. 그것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상태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보세운송에 신고를 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수출 신고가 수리된 수출용 물품이 외국 물품이라고 해서 보세 창고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제조를 완료해서 부산에서 이제 실어서 수출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세 운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서 수출 물품, 수출할 물품은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그냥 내국 물품하고 똑같이 아무데나 장치를 해도 되고 보세 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기. 무게, 과다,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자, 어떤 물품을 수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커요. 그래서 일반적인 보세 창고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창고를 섭외를 해봐도 그렇게 큰 물품, 무거운 물품, 또 뭐 위험 물품, 뭐 이런 물품들 어디서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 물품이 있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걸 좀 타소장치, 다른 장소,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한다. 그래서 타소장치라는 표현을 실무에서 씁니다. 타소장치 허가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신고를 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다른 데다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를 일시적으로 보세구역으로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 우리가 대외무역법에서 중개무역의 정의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중개무역이란 물품을 수입하여서 보세구역 또는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그 자유무역 지역 이외의 장소에 장치하지 아니하고 하는 수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예, 처음에 나오는 보세구역이 이거고요. 보세구역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보세구역이고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이 얘기입니다. 크기, 무게, 그 밖의 사유로 인해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 어렵다라고 해서 따로 장치 허가를 받은 물품 이걸 얘기해요. 결국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으면 그 장소는 일시적으로는 보세구역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지 지역이라고 하는 장소는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지만 관세법상 외국으로 보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큰 의미에서 보세구역과 비슷한 장소들이다라고 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수입하지 않고 보세구역에만 놔뒀다가 수출하면 그게 중개무역이 되는 것이다. 대외무역법에서 나오는 보세구역의 장치 허가를 받은 장소가 이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 그다음에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조난을 당해 했는데 거기에 외국 물품이 실려 있었다. 보세 창고에 빨리 넣어야 된다.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거고요. 검역을 한다거나 압수하는 물품이라거나 뭐 우편 물품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 구역이 아닌 경우에도 외국 물품이 장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약에 외운다고 하면 수후 재검 압수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암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아까 봤던 두 번째 사유 있죠? 그 두 번째 사유에 대한 얘기예요. 세관장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양괄호 4번 보시면요. 보세구역의 자율관리 있습니다. 자, 보세구역에 보세구역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물품을 넣다 뺐다 막 할 수는 없어요. 보세구역에 반입신고, 반출신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검사도 합니다. 세관 공무원이 나와서 반입, 반출하는 거 다 검사를 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니까 자율관리모세구역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 해당해서 자율관리모세구역으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걸 지정을 받으면 어떤 절차들을, 일부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걸 이제 자율관리모세구역이라고 불러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율관리모세구역은 지정을 받으려면 신청을 당연히 해야 되죠. 자동으로 해주는 건 아니고요. 지정해서 이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관리모세구역으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면, 지정을 받으려고 하면 보세사라고 하는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국가 자격 증이 따로 있습니다. 보세사 시험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세사를 고용을 해야 되도록 이렇게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세사 시험이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보세사의 자격 및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번 정도 읽어 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번 목차부터 구체적인 보세구역의 종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정보세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로 보관해 두거나 검사하기 위한 장소나 지정장치장, 세관검사장 두 가지로 구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동그라미 1번에 지정장치장 보시면 이건 통관하기 위해서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지정보세구역은 이제 세관에서 운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통관하기 위해서, 수입신고하기 위해서 이제 넣어야 되는 보세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그냥 한번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세관 검사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예요. 자, 수입 신고를 하면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하는 건 아니고요. 약 3% 정도를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신고된 내용과 동일한지, 요건들은 다 갖추고 있는지, 뭐 원산지 표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물 검사는 약 3% 정도 하는데요. 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세관 검사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검사 대상으로 지정이 된 물품은 세관 검사장에다가 물품을 입고를 시켜야 돼요. 네, 뭐 검사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엑스레이 시설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간단하게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컨테이너 자체를 트레일러에다 실어가지고요. 큰 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천천히 통과를 하면 안에가 컨테이너를 열지 않고요. 그 안에 내용을 이제 그 엑스레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장치들이 이런 세관 검사장의 장치가 되어 있고요. 안 그러면 일반 이제 보세 창고에서도 검사는 가능은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 이거는 이제 세관에서 검사 대상 물품이다, 어떤 세관 검사장에다가 집어넣어라, 입고시키십시오, 이렇게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물품 채취, 운반에 필요한 비용은 당연히 화주가 부담해야 됩니다. 검사 대상으로 걸리면 시간도 더 들어가지만 이런 비용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생긴 규정인데요, 중소중견기업, 그러니까 대기업 아닌 경우에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비를 지원 가능하다라고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목차의 특허보세구역 보겠습니다. 특허보세구역은 연거를 1번 보시면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설치 운영하는 장소다. 민간인이 세관에다 신청해가지고요. 아, 나 보세구역 운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해서 지정받아서 운영하는 장소입니다. 자, 이용 목적에 따라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합격자의 팁 해가지고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운영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한 번 정도 눈으로 보고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괄호 2번에 보시면 보세 창고부터 나오는데요. 특허 보세 구역 중에 대부분은 이제 보세 창고가 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특허 보세 구역이 보세 창고입니다. 자, 보세 창고는 외국 물품, 그다음에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아까 지정 장치장이라는 데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보세 창고에서도 가능, 이제 그 수입 신고하고 검사 받고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 창고에 내국 물품을 장치할 수 있다. 앞에 보시면 외국 물품이거나 이제 통관을 하려고 하는, 뭐 수입 통관을 한다거나 일정한 경우에 수출 통관하기 할 때도 이제 보세 구역에 입고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아주 예외적으로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보세 창고를 이용을 하는데 내국 물품은 원칙적으로 이제 보세 창고에 넣지 않아도 일반 창고에다가 그냥 넣으면 되죠. 그런데 뭐 보세 창고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돼가지고 내국 물품이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이거 내국 물품 좀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신고를 하면 일반 창고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예외 보시면 보호세, 동일한 보세 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 자, 외국에서 물품이 외국 물품 상태로 들어왔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가 되면 내국 물품이 되죠. 근데 규정상 보면 내국 물품을 장치를 하려고 하면 신고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외국 물품이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가 돼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가 돼서 그 상태에서 내국 물품이 됐다라고 하면 신고 없이 계속해서 장치는 할 수 있습니다. 고 동일한 보세 창고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2번의 내용에 조금 더 추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양괄호 3번에 보시면 보세 공장입니다. 보세 공장은 어떤 제도냐면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서 그걸 원재료로 물품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이걸 국내로 들여오는 게 아니라 다시 수출을 할 거예요. 이런 경우라고 하면 수입 시에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출을 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사용 소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를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납부를 했다가 환급을 받고 이때도 신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공장 자체를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물품을 가져다가 제조를 해서 외국으로 다시 반송을 하는데 수입신고,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음대로 외국에서 물품 막 들여다가 막 만들어서 외국으로 막 나가도 되는 건 아니고요. 반입신고, 그 다음에 반출신고, 반송신고 이런 건 다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신고, 수출신고하고 행정적인 절차는 거의 비슷한데 관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요. 이런 보세 공장에서 만든 물품도 국내로 반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국내로 수입도 가능합니다. 근데 주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잘 사용하지 않겠죠. 자, 아무튼 보세 공장이란 외국 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 물품에다가 일부 내국 물품을 섞을 수도 있어요. 원료 또는 재료로 해서 제조 가공하거나 그 밖에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는데 자, 밑에 합격자의 팁에 보시면 내국 물품만을 원료로 해서 재료로 해서 작업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외국 물품만 쓰거나 내국 물품과 외국 물품을 같이 쓰거나 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보세공장 원재료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에요. 완제품에 물리적이나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그러니까 원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그 생산하는 제품을 제조 가공하거나 비슷한 작업하는 공정에 투입돼서 요거는 소모가 돼요. 없어져요. 이제 촉매 같은 게 그런데요.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매개체가 되는 뭐 이런 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원재료에다가 원재료 1을 넣으면 촉매를 통해서 2라는 물건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 촉매 자체는 없어져요. 화학적으로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제조 가공할 때 투입돼서 소모되고 이 제품을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보세공장 원재료로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예외에 보시면요. 기계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제품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기계가 있는데 그 제품을 만드는데 돌려야 되는 기계에 윤활유가 필요해요. 이런 걸 집어넣는다거나 거기서 그 공장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들의 작업복 같은 거 뭐 장갑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그 제품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긴 했지만 실제로 그 제품의 생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어요.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없어져 버리는 그 물품에 같이 포함되진 않죠. 완제품에 포함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물품은 제외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포장용품. 그 완제품을 포장하는 것들도 예, 보세공장 원재료의 종류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그 밑에 합격자의 팁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세 공장에 물품의 과세 방법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세 공장이에요. 보세 공장인데 보세 공장은 보세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보세구역이라고 했고, 자,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원재료를 가지고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을 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로 반입을 하는 경우, 수입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반입을 하면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될 텐데, 이 관세를 계산하는 기준을 두 가지를 둔 겁니다. 하나는 원료과세. 원재료가 공장에 투입될 때 상태를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제품에다가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품과세라고 합니다.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료의 상태에서의 관세율이 예를 들어 3%다.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수입할 때 관세율은 한 8%가 된다. 이러면 당연히 원료 상태에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서 제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원료과세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뭐 특이한 경우지만 원료는 8%인데 완제품을 만들고 나면 2%가 된다. 그러면 완제품을 기준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경우엔 제품과세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세공장의 운영이니 이제 그때그때 그 물품의 유불리에 따라서 제품과세, 원료과세 이런 것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요. 보세공장 물품의 수입신고와 사용신고. 보세공장 안에서 사용할 기계류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 수입신고를 한 상태에서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외국 물품이든 내국 물품이든 간에 보세공장 안에 들여와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신고라는 걸 합니다. 네, 그 정도 개념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양괄호 4번에 보세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세 가지 나머지 특허 보세 구역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세 전시장은요, 박람회, 전시회 등등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예요. 코엑스, 예를 들면 코엑스에서 뭐 외국에서 여러 업체들을 불러다가 어떤 기계류 같은 걸 전시를 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소개를 하고 뭐 그렇게 전시회를 한 다음에 박람회를 한 다음에 그 물품을 다시 외국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면 그 박람회를 전시회를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 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다시 수출을 하고 수출할 때 이 납부했던 관세를 다시 환급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장소를 전시를 위한 용도로 보세구역으로 지정을 아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 상태로 물품을 전시를 했다가 그게 끝나고 나면 반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 건설장은요. 보세 공장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산업 시설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정유 공장을 하나 짓는다 칩시다. 이 공장을 지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국에서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다 팔 거예요. 국내에서 사용할 겁니다. 공장 설비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공장이나 설비가 굉장히 크고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럼 그때 그때마다 다 들어가는 원재료 그 뭐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입 신고하고 이거를 건설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니까 아예 이 공장을 짓는 기간 동안 이 공사를 하는 그 사이트를 건설장 자체 자체를 보세 구역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특허를 받아서 건설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완료한 상태에서 전체에 대해서 수입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이런 큰 어떤 건설 공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이 보세 판매장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보실 수 있는 보세 구역의 종류입니다. 예, 우리가 시내나 공항 같은 데 가면 면세점 있죠. 예, 면세점이라고 하는 게 듀티 프리 샵이라고 하는 게 그 관세법의 정식 명칭은 보세 판매장입니다. 물품을 보세 상태에서 수입 신고되지 않은 외국 물품 상태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장소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듀티 프리 샵이 보세 판매장에 해당한다. 일종의 특허 보세 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97회 61번 문제인데요.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위해서 반입되는 보세공장 원재료가 아닌 것은? 물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생산한 물품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두 번째 포장용품,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조 가공하기 위해서 투입되긴 하는데 소모가 되긴 하는데 아무튼 투입된다. 이런 것들이 다 보세 공장 원재료였고요. 3번에 보시면 보세 공장의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투입돼서 소모되는 물품, 윤활유 같은 거 생각해 보시라 그랬습니다. 이건 보세 공장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종합보세구역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양괄호 1번에 보시면 우리가 특허보세구역이라고 했던 창고, 공장, 전시장, 건설장, 판매장 중에 그 기능 중에 둘 이상의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 자, 종합보세구역은 양괄호 2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관세청장이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 지정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나와 있는데 눈으로만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회차 대목차 6번에 통과한 내용부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